아이가 이거 흔들린다고? 어? 너 이 빠져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야? 이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가 빠져? 새로 나지도 않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나 이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임플란트라니! 안 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아, 벌려주세요. 아. 치과 선생님? 치과 무서운데? 자, 아 하세요. 아. 네. 아. 아유, 진짜 많이 드셨네요. 뭘 이렇게 많이 드셨대요? 일단 한번 볼게요. 무서워요. 살살 해주세요. 네, 살살 해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아프게 안 하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예약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운이 좋으세요. 예약이 갑자기 비었거든요. 일단은 와, 지금 보세요. 너무 많이 썩었다. 여기도 썩었고 여기도 저기도 썩었고. 한번 차트를 먼저 적어볼게요. 아유, 박세희님 지금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썩었고 안 좋음, 안 좋음. 그래서 오늘은 시술을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드릴, 그다음에 교정도 원하시니까 원하세요? 네. 그다음에 개구리알 불소, 치실, 치술 이거 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셔가지고 그냥 일반 주사로는 안 되시고 이렇게 대왕 주사기만. 이게 뭐예요? 너무 무섭잖아. 아, 우리 병원에서 가장 큰 주사기인데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이거 일반 주사기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왕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지금 보세요. 상태 보세요. 이렇게 네? 입에서 불나고 난리 났어요. 자, 대왕 주사기 들어갑니다. 자, 마취 해드리고 자, 들어갑니다. 따끔. 너무 아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똑바로 닦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를 잘 닦으셔야 돼요. 정리해드리고 아프시죠? 이제 마취가 돼서 괜찮으실 거예요. 자, 집게로 제가 부분 부분 뽑아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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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탕 딸기 맛이네요. 맛있으셨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이것도 체리 맛 하트 사탕. 진짜 사탕 많이 좋아하셨네. 네, 좋아했어요. 하리보도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오렌지 맛도 들어가고. 그럼 장난감도 드셨어요? 어쩐지 찾으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장난감도 드시면 안 되고요. 어? 얘 누구지? 이 친구? 시나모롤이다. 시나모롤 너 왜 거기 있어? 사과가 머리에 있는 귀여운 시나모롤까지 드셔버렸네. 아이고. 또 수박. 여름에 수박 좋죠. 맛있고 좋은데 먹고 꼭 이빨 닦으셔야 돼요. 불나는 장난감까지 다 드셔가지고 거의 제거됐고요. 그 껌들 좀 제거해야겠습니다. 아유 난리나. 아유, 풍선껌을 진짜 많이 드셔가지고. 소다 맛 좋아하시나봐요. 네, 소다 맛 제일 좋아요.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썩은 거는 드릴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드릴 안 돼요. 드릴 치료 해드릴게요. 자, 좀 차가우세요.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많은 것들. 여기도 봐봐, 여기도. 여기 안에도 다 썩었고. 에휴, 난리가 났네요. 일단 뜯어볼게요. 이렇게 다 썩어서. 이해해 보실까요? 히이. 사탕도 딸기 사탕 맛있죠? 네. 앞으로는 사탕 드시는 거 좋은데 이를 잘 닦으셔야 돼요. 끝에
어디가 흔들리신다 했죠? 여기 끝에. 여기 진짜 문제가 있네. 여기 보니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흔들려요. 엄청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 너무 아파요. 지금 마취가 돼서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니까 엄살표지 마시고 저 새 이빨로 갈아드리겠습니다. 아 무서워요. 어금니가 빼는 게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슉 뺐고. 아 너무 아파요. 엄살표지 마세요. 자 새 이빨을 넣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너무 아팠어요. 마취해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저희 병원은 아프게 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젖지 고 이제 교정기 해야 되는데 이걸 끼워드리고 어때요? 다 물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불편해요. 이게 처음에는 불편한데 하다 보면은 또 편해지거든요. 뭐야? 그럼 왜 물어봐? 자, 아 빼시고 고생하셨어요. 또 이제 교정도 오늘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보철 느낌의 교정기를 이렇게 껴드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고르시긴 한데 앞으로 튀어 나온 거를 조금 지금 싫으시다고 컴플렉스가 있으시다 해서 이거를 껴드리면 금방 교정이 되거든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멋지게 교정이 되셔서 이 교정기는 3개월 정도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3개월이나요? 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특허낸 개구리의 치료 용법인데 이게 모든 살균 다 되고요. 구취 제거랑 8가지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서비스로 제가 해드릴게요. 각을 한번 하시고 입 다물고 각을 네. 다 흘리셨네요. 괜찮아요. 이빨 닦아드리면서 저희 마무리 지을게요. 이빨 사이사이에 끼는 모든 것을 다. 악트리는 왜 또 해요? 마무리로 클렌징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깨끗해지는 거고 아픈 거 아닙니까? 너무 겁만 내지 마세요. 아픈데요? 제가 아픈 거 아니에요. 마취하셔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 아니야? 저희 병원은 진짜 아프게 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진짜 아이들도 화가 호복 하면서 하다가 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를 썩게 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보관하시고 이빨 닦기 싫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병원에 다시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제입니다. 이거 집에 갈 때 드릴게요. 또 여기는 이에 도움되는 개구리알을 저희가 서비스로 챙겨서 넣어드릴게요. 다 써서 흘린 걸로 넣어드릴게요. 아, 이 정도만 아까우니까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오 진짜 깨끗해지셨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 해드리고 다음에 또 오실 때는 별 탈 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입이 좀 나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 치과 진짜 용하네. 용하네.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야. 그래도 치과 한번 꼭 가봐. 치과 무서운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치과 놀이하기 대성공. 이빨 잘 닦아야지. 치과 가기 싫어. 남동생이랑 저랑 엄청 싸우게 됐는데 여러분도 다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어제 다녔습니다. 와왕. 비키 왔니? 네. 오바큐 누나 아이스크림 샀어 뿡뿡? 내 거다 건들지 마라. 누가 먹는다고 했나? 그냥 사왔냐고 물어본 거지. 근데 맛있겠다 뿡뿡. 내 먹어야지. 뚜뚜뚜뚜뚜뚜뚜 캐캐캐. 리오나 좀 옆에 가서 할래? 네 뿡뿡. 엄마 오늘 있잖아요 어떤 애가 치과 갔거든요? 캐캐캐. 그런데 다 써보고 다 금리했대요 뿡뿡. 그랬대? 아우 그게 돈이 얼마야?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들었대요 뿡뿡. 아이고 참 리오나 너도 치과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치과 가야 돼. 내일 갈래? 아니요 엄마. 아, 캐캐캐. 아유, 진짜 치과 가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어? 어? 어, 여기 있던데 아이스크림. 뭐 없어. 어디 갔어 내 아이스크림? 이게 뿡뿡. 우리온, 너가 먹었지? 뭐가? 여기 있던 내 아이스크림! 어, 미안. 누나, 사실 내가 먹었어, 캐피캐. 야, 내가 먹지 말랬잖아!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데, 사내라! 뽕뽕, 알겠어, 뽕뽕! 지금 당장 사내, 지금 당장 사내라! 이따 태권당은 갔다 오면서 사낼게, 뽕뽕! 와, 우리 도망가냐? 더워서 지금 먹으려고 했는데? 너 진짜 안 사내냐? 와, 감히 내 음식에 손댔다 이거지? 용서할 수 없다. 복수할 거야.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오리온 건가? 깨깨깨. 오케이, 먹어야지. 깨깨깨 오미키. 과자 먹어야지. 뿡뿡.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캐캐캐! 아, 마키 누나. 누나가 내 초코아임 먹었어? 노크 하고 들어오라 했다. 누나가 내 초코아임 먹었냐고!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누나 입에 다 묻어있네! 내 초코아임! 아, 어? 어떻게 먹어야 이렇게 묻는 거야? 내가 초코아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쁜 시앙! 야야야야, 내가 먹었어. 너도 내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그럼 서로 사내거나 사내지 말기. 서로 사내지 말기. 오케이, 딜. 서로 간식 건들지 말자. 예예예. 키키키키 키오비키. 뿡뿡. 동결 건조 젤리? 오비키 거 절대 먹지 마시오.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깨깨깨. 뿡뿡.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소리가 너무 좋은 동결 건조 젤리. 뿡뿡. 몰래 뜯어서 티 안 나게 뜯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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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파랑색 지렁이. 먹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냄새. 너무 맛있어서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뿡뿡. 먹는다. 뿡뿡. 다 먹었다. 큰일이다. 다 먹어버렸다. 오바키 누나가 알면 진짜 큰일이다. 뿡뿡. 아직 자네? 어떡하지? 아이, 다 먹은 거 어쩔 수 없지. 나도 한숨 자고 생각하자. 뿡뿡. 와, 뭐야? 와. 왜, 어? 왜? 무슨 일이야? 내 동결건조젤리! 내가 아까 본 건데 내가 이름까지 써놨는데? 응? 동결? 그게 뭐니? 왜, 그 파란 거 있잖아. 엄마가 버렸어? 아니,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 어? 젤리라고? 아, 이 아파. 아. 쟨 또 왜 저래? 오륜, 이 아파? 치과 가야 돼. 아니요, 잠깐만. 깨깨깨. 또 뭐냐? 저거 내 동결건조 젤리네. 아, 그게 내가 사줄게. 뿡뿡. 너 사주지도 않잖아. 아, 아프다. 깨깨깨. 야야야, 얘들아, 그렇게 싸우지 마라. 먹을 걸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에,
너 내 거 젤리 다 훔쳐먹고 이빨 안 닦으니까 그러지. 아우 가만 있어봐. 일단은 리온이 엄마 따라와. 병원 가야겠다. 안돼. 엄마 내 젤리는? 젤리는 엄마가 병원 갔다 오면서 사줄게. 비키 너도 가야 돼 치과. 엄마 나는 안 아파. 일단 리온이 이리 와. 가자. 안돼. 으아 개개개 아파요. 너무 무서웠어. 뭐냐 잘 받고 왔냐? 누나 이거 사왔어. 자 뭘 갔다 오면서 사왔냐? 너 용돈으로 사왔어? 그것보다 좀 너무 아파. 너무 아팠어. 무서웠어.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단 거 먹었으면은 제때제때 이 닦아야지. 안 되겠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다. 비장의 무기? 뭔데? 치과 놀이. 안돼 무서워. 자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진짜 안 아프게 하는 병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안 아프다니. 다 아프면서 거짓말. 아니요 아니요 안 아픕니다. 자 아 해보세요. 아 안돼. 올리비아요. 아, 영어 이름이 올리비아. 아 진짜 많이 썩었네요. 여기도 다 썩고 여기도 다 상하고 이거 문제가 아주 많아. 오, 이 안쪽에도 보세요. 아, 안쪽도 문제가 많네요. 오늘 받으실 치료는 요런 거 다 받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거든요. 손 소독 좀 할게요. 아유 오늘 좀 대수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술이요? 에 수술까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은 안 아프게 하는 병원이니까 시나모로 밴드를 해줘야 잘 치료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캐캐캐. 장갑을 끼고. 아유 보자. 건드릴 게 많네요. 이런 대왕 주사기가 들어가야 돼요. 따끔. 아 무서워요. 아 이런 주사기가 필요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세요. 지금 환자분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따끔. 아니 왜 찌르고 따끔을 하시면 어떡해요. 뿡뿡. 껌도 많이 드셨네. 아유 하리보 젤리 맛있죠. 이렇게 장난감도 드시고 치면은 어떻게. 어우 입에서 불도 나. 아 캐캐캐 사탕 맛있어요. 뿡뿡. 과자도 이렇게 드시고. 맛있죠.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서 이를 잘 닦아줘야 돼요. 네 이것도 맛있었는데. 뿡뿡. 아유 풍선껌도 너무 좋아하셨네. 네 너무 좋아해요. 뿡뿡.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할게요. 저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 네 다시 집에 갈 때 돌려드릴게요. 그럼 열어놓고. 자 아이고 껌도 진짜 좋아하셨네. 네 저 껌 좋아해요. 풍선껌. 풍선 엄청 크게 불어요. 풍선을 크게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게 먹고 자리를 닦으셔야 돼요. 당이 많아서. 아이고 보시면 이거 노랑색 레몬맛 딸기맛 소다맛 아주 많이 드셨네요. 너무 맛있어요. 뿡뿡.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소다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캐캐캐. 아 소다 맛 맛있었구나. 아유 불빛 나고 아주 불나고 난리 났어요. 아유 어때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뿡뿡. 네, 풍선껌 재밌고 맛있고 다 하는데 이를 잘 닦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캐캐캐. 자, 어우 풍선껌 재밌어. 어머머머. 어우 재밌어요. 이렇게 갖고 놀 때는 너무 재밌는데 먹고 나서는 색깔 너무 예쁘다. 우와 선생님 아 네네네 네 치료 들어갈게요. 과자 하리보 이렇게 떼주고 쿠키도 떼주고 사탕 떼주고 하리보 떼주고. 아이고 하리보 젤리 너무 좋아하신다. 네, 저 그거 좋아해요. 진짜 시큼한 거 그 맛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하는데. 아이고, 아주 많이 상하셨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다 긁어내야 돼요 지금 상한 거. 단 거 먹고 이를 제대로 안 닦으시니까 단 게 다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아파요,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죠? 이거 그냥 겉에만 긁어내는 건데? 아픈데? 캐, 캐, 캐. 자,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 오, 진짜 시원해. 오, 속 시원해.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제거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이가 좋아요. 그쵸? 아유, 이도 뽑히시네. 아유. 자, 우리 병원의 특허받은 기술. 치아 미백, 입냄새 제거, 구취 제거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좋은 거예요. 자,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예뻐요. 어, 명롱하니 너무 예쁘죠? 우와. 자, 이거를 입을 담으시고 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각을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고, 아, 벌리시면. 아, 이거 벌써 빛나고 예뻐지시고 깨끗해지셨죠?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무시무시한 거 들어갑니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파요.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아, 아파요. 이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어, 애기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 아픈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 선생님, 우기시는 거 아니세요? 우기는 거 아니고, 아기들도 다. 애기들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아픈데. 마취해서 다 안 아파요. 저희 병원은 절대 아프게 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혀도 이렇게 잘 닦아주시고. 자, 꼭 치실을 해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구석구석 이빨 사이사이에 낀 거는 치실로밖에 빼낼 수가 막 빼낼 수가 없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다 풍선껌이 묻었죠? 이렇게 치실을 이용하셔야만 이런 게 다 잡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치실 꼭 사용하세요. 네, 뿡뿡. 그러고 사용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깨끗해. 자, 어머니가 치아 미백도 예약하셔가지고 미백도 해드릴게요. 엄마가요? 자,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입 담으고 계시면 이 안에 다 미백 용액이 들어가 있어서 깨끗해져요, 이가. 아, 네, 캐캐캐. 그리고 어, 시간이 지나서 빼보면 어때요? 깨끗해졌죠? 네, 뿡뿡. 그리고 요즘 힙하게 교정기를 끼는데, 힙하게요? 네, 어머니가 교정기도 신청해주고 가셔가지고 해드릴게요. 어, 엄마가 신청을 여러 가지 하셨네요. 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교정도 끝났고요. 네,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네. 자, 이를 닦을 때는 어떻게 닦으세요? 뭐 대충 어떻게 닦으세요? 이렇게요. 그렇게 닦으시면 안 되고, 이를 닦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셔야 되는데, 여기 안쪽까지 꼭 닦으셔야 돼요. 이 안쪽에 엄청 여기 또 뭐가 있네. 이렇게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뭐가 있었네. 왜 아까 안 보였지?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아픈데 아프다고 해도 안 되네. 자, 깨끗해졌죠? 이렇게 깨끗이 닦는 거예요. 어우, 속 시원하네. 어머,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죠? 이런 이가 좋은 거예요. 깜짝깜짝 빛나게 이 칫솔질을 잘해줍니다. 네, 뿡뿡. 자, 앞니도 어떻게 닦아야겠어? 이렇게 닦아야겠죠? 네,
아라라라라라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 닦으세요.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이를 가질 수 있어요. 어금니랑 이 안쪽도 잘 닦아주시고 입천장이랑 또 혀도 잘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입냄새 60%가 이상이 난대요. 아 그래요? 리온이 이 안 닦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제는 이 잘 닦자. 네, 깨깨깨. 우리 같이 하루에 세 번 이 닦고 치과 가서 아프지 말아요. 약속.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치과 놀이하기 대성.